네, 작두신당의 장정은입니다. 조선시대에 보면 그런 얘기 있죠. 벽에도 귀가 있다. 우리나라 속담, 낮에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추가 듣는다. 요 말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옛부터 어떤 자기의 어떤 말조심을 해라. 그 근원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사람이 그 근원도 내가 만약에 소원을 이루고 싶어 한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이뻐지고 싶기를 원하고 한다. 근데 이 얘기를 본인들이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 이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어떤 소원을 얘기를 해도 우리가 그래요. 북두대성 칠원 성군님 전에 빌 때도 있을 거고요. 본인들이 아니면 뭐 저기 관세음보살님한테도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얘기를 할 때 본인들이 그 순간은 이래 와서 아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학교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는 빌어. 그런데 이게 그렇게 많이 절실하게 빌지는 않습니다. 아까 우리 조사람이 말씀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시크릿이라는 책이나 또 아니면 뭐 우리가 밥프로크트나 이런 책들을 보면 다 나와. 근데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뭐라고 나오냐면 1000번을 외쳐라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과연 이 1000번을 할까? 안 할걸? 못해요 이거. 이거는 못하게 돼 있어. 나는 사업에 성공해서 나는 지금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는 지금 오늘도 행복합니다. 내일도. 이거 한 100번 해봤거든요. 아 그거 참 사람 깎아봤는데 이거 진짜 귀약 없는데 어디 날아가는 말 같고 나 지금 뭐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 긍정적인 말도 나 이렇게 힘들던데. 이 사람들의 소원을 과연 정말 우리 아들이 서울대에 의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아들이 가운을 입고 있는 이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 너무 뿌듯합니다. 아 우리 아이들이 참 저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이 긍정학원이거든. 학원. 근데 요 학원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뭘 하느냐면 학원이 아니라 자기가 바라는 거를 구원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구걸해서 빈다는 거거든. 구걸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비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옛날에도 우리가 왜 보면 어른들께서 새벽 인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저기 올려놓고 새벽 3시에 우리 자식들이 이래 대해서 건강장수하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는 몸이 좀 약해서 그러니 칠성님 다 둘러보셔서 수명장수 주십시오. 아 우리 딸이 이렇게 보니까 지금 고시공부를 한다고 제가 법관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러니 우리 딸이 저 다 공부 잘하게 그저 다 북두대성 칠성님 밝은 정신 주시고 혹시 공부하다가 이 애가 잠을 자거든 깨워주시고 기도를 이리 빌어. 그러니까 이의 상태를 다 고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굳이 이렇게 고하는 거였거든. 그래서 기원하여 구한다는 뜻이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 귀신들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이 사람이 옆에 이렇게 하고 있으면 누군가는 엿들으면 조화의 사주를 놓고 방해하는 요소도 반드시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할 때 지금 바뀌어진 문헌이 뭐냐면 되었다라는 학원을 갖고 기도를 하라는 거야. 지금도. 그래서 이게 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기도는 하지 마라 하거든. 엄마들 기도하실 때 보면 오만 걱정을 다 하시고 하거든. 저 아들이 저래가지고 사업이 안 돼서 저런데 자아가 돈도 벌어야 되고 자아가 돼. 아유 걱정이다. 아유 관세음보살님 어쨌든 우리 아들 좀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걱정 한 보따리 갖다 주놓고 잘 되게 해주세요. 거든. 그러면서 이 엄마는 빌기는 비는데 뭘 비느냐? 걱정을 빌었다는 거지. 부인은 뭘 비느냐? 걱정을 빌었다는 거지. 그러니 귀신이 덤벼드는 거. 본인들이 귀신이 덤벼들지 않고 본인들이 어떤 걸 하고 싶어 하시거든. 내가 정말 1000번이 되었든 10000번이 되었든 본인들이 이 학원을 가지고 본인들이 해라. 그러면 이건 100% 된다 이래 되거든. 그래서 그 여원이 우리나라의 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는데 내가 요 경은 조금 더 내가 마무리 작업을 해서 내가 세세하게 기도하면 무조건 된다. 귀신이 듣지 않고 신이 듣는다. 그리고 본인의 마음에 마인드 컨트롤이 되고 본인이 체면술이 된다. 요런 경이 있어 우리나라에. 그 근거가 시크릿으로 또 옮겨간 거거든. 그래 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 건데 일단 본인들이 하고 싶다면 10000번이 되었든 1000번이 되었든 한번 해봐봐. 보통 그렇게 된다면 10000번 정도 우리가 어떤 걸 소원을 이루는 걸 하잖아. 그러면 시간 소요가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될 거야. 그러면 요 2시간 정도 본인 투자해서 성공하느냐 마느냐인데 요렇게 되는 게 우리나라에도 정확하게 기록돼 있는 것이 있어. 그 기록 갖고 얘기하면 되고 귀신이 듣는 거는 걱정을 얘기하고 현재 진행 중인 걸 얘기하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옛날에도 그렇잖아요. 손이 귀한 집은 부인이 회임을 했을 때 며느리가 아이를 가졌을 때 어른들이 뭐라 그래?
또 뻥끗하지 마라 그 얘기하거든. 그러고 태몽을 꿨을 때 이 아이가 아무리 봐도 손이 귀한 집에 귀한 자손이 오겠다 생각을 할 때 뭐라 그래서 절대 꿈 얘기하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반드시 저거 아들이다. 딱 이러거든 시어머님들이. 그럼 그거는 뭐야? 귀신들이 오게나 우리 집안을 어찌할까봐 그 자손을 가져갈까봐.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자손 가졌을 때 절대 안 했잖아. 우리나라 중궁전도 그런 경우 들어 있었다는 얘기 역사적으로 좀 보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조선시대 왕이 27대까지 내려왔나? 뭐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이 왕들 중에 수많은 중전들, 뭐 후궁들, 비빈들 계셨을 거 아니라 그런데도 이름난 왕은 우리가 소수로 기억하시는 것처럼 귀한 거는 입 밖으로 내는 게 아니야. 입 밖으로 낼 때는 내가 일단 완성됐고 내가 성공했고 나는 뿌듯하고 나는 오늘 그냥 5,000원짜리 티를 입어도 형편이 안 돼서 입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바빠서 옷 사 입으러 나갈 시간이 없어 못 입는 거야. 그러니까 난 너무 좋은 거야. 이 확연하고 내가 지금 5,000원짜리 입었는데 저기 명품 티를 하나 50만원 주고 마음에 드는 게 있는데 저걸 샀으면 좋겠는데 돈은 없고 그런 신령님 부처님 조상님 저를 어떻게 도와주시면 제가 반드시 일해야겠고 조상님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반드시 굿도 잘하고 전도제도 잘하겠고 이런 식으로 빌지 말라는 거지. 이렇게 빌면 귀신이 듣는다. 이게 바로 낱말은 쥐가 새가 듣고 반말 쥐가 들어서 당신 하는 곳곳마다 안 되는 일로 모든 소문이 낮에는 새가 밤에는 쥐가 소식을 전할 것이니 하시지 마라. 할 것 같으면 화근을 갖고 모내라. 다음에 경에 대한 소식을 기쁘게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작두신당의 정정은이었습니다.